수 있는 드디어 이제 16주 겁사 하는 날인데 친한 언니가 너무 젠더리뷰 파티를 해주고 싶다. 너네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특히 어리가 또 고집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지금 원하시는 근데 뭐 난 사실 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관계 없을 정도로 아 너무 당연하게 이미 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 아니 지금 많은 네. 여러분들이 각도법을 아세요? 아 각도법을 직접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수많은 연락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수많은 통계를 내봤는데 100% 다 딸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각도법을 봐주시는 이미 선배님들은 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각도법과는 이제 별개로 저희가 그 전 영상에 딸인 것 같은지 아들인 것 같은지 이제 여쭤봤을 때는 아 조금 아들이 조금 더 많았고 한 아들이 60, 딸이 40 정도의 그런 비율이었고 대부분 반응은 아 얼림은 딱 봐도 딸 아빠상인데 은미님이 너무 아들 엄마상이다. 제가 아들 엄마상이었나요? 지금 병원에 가서 네. 저희는 성별을 못 듣고 선생님께서 이제 몰래 알려주시고 친구분한테 말씀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해서 선생님이 기숙말로 쏙쏙쏙 해주면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내일 젠더리뷰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비가 오고 지금 차가 엄청 막히네. 야 하늘 봐. 딸 나오기 딱 좋은 날씨다. 오늘 솔직히 성별이 보이잖아요. 보일 때는 되죠. 보여도 아 보여도 물어보면 안 알려드려요. 아 그래요? 쪽지에만 써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모르고 그 쪽지를 전달해 주세요. 더 커진 것 같은데 지금. 아 소리가 소리는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아 그거에 따라 볼륨에 따라 머리 크기 다리 길이 골고루 잘 커요. 네. 처음이시죠? 이렇게 쪽지에 적어달라고. 아니. 아 그래요? 다들 요즘에 그거 많이 하거나 이거 어디 봉투에라도 넣어줘야 되나? 이거. 아, 운동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걷는 거 안 돼 걷는 거 안 돼 네. 너무 막 과격하게 뛰고 네. 막 이런 건 안 돼. 아 네 황제 배드민턴 아 서서 이렇게 서서 네네 황제 배드민턴 나가요. 여기 적혀져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적어서 여러 번 접어주셨어요. 잘 표정 관리 잘 해서 지금 보실 거예요? 언제 볼 거예요? 지금 봐도 돼요? 네. 아 지금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어. 왠지 너 표정에서 나를 갑자기 치근하게 본다. 아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게 서프라이즈로 우리가 언니가 또 파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난 이미 알아버렸어. 어떻게 알았어? 어? 난 그 선생님이 글씨 쓰는 획 소리가 딱 쌍디. 어라 영어로 썼대 영어로. 그러니까 쌍디기시 아니라 쌍디 딸 아, 딸 DD AR 어쨌든 그래서 이게 또 완전 007 작전인 게 또 그 파티 해주기랑 언니가 오늘 일정 때문에 못 와가지고 지금 또 제 절친이 와서 자기가 일바로 알고 싶다 그래서 절친이 지금 일바로 알고 이제 이 친구가 언니한테 또 DM을 해서 언니가 파티를 준비해주는 이런 국가 기밀 작전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유난이다 유난이야 유난이다 젠더립이라 한다고 유난이야 저 슬슬 고마운 느낌이 생겨. 난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얘가 혼자 잘 쓰는 게. 언니가 이것저것 잘 챙겨 먹고 병원 가고 신경 쓰고 해준 게 다 해주는 거지. 아니 근데 난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 내가 너무 난 아직도 마이너야도 이렇게 나 약간 그 성향이 있는데 얘랑 어떤 대화를 하거나. 사실 난 그런 생각이야.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게 제일 이 친구한테 좋다. 불편한 증상들이 있고 그냥 그거를 감수하는 사람이라도 얘한테 어떤 걸 해주는 건 아닌데 이게 알아서 너무 뭐 한 달 만에 갈 때마다 엄청 많이 커져 있더니 흥분이 다 커져. 갑자기 떨리네? 우리는 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안 떨린다며. 아니 딸을 만날 생각에 떨리는 거지. 뭐 알아서 있는 거 보이 월걸? 보이 지운다? 이거? 뭐라 근데 나는 진짜 아들도 좋아. 나도 둘 다 좋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아들 딸 무슨 상관이야. 네. 건강하면 됐지. 기분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떨려요. 떨려요? 보이 월걸? 행사
행사 진행 톤으로 하지 마. 빨리. 떨려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진짜. 해 해. 눈 감고 해.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마지막 할 말. I'm daughter father. 난 사실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어, 그럼. 내려주면 내려줘. 하나, 둘, 셋. 슉. 세게 내려서. 내렸고. 감속이 불어오르네. 나 또 떨려. 자, 살짝 손을 떼세요. 손 떼요? 어, 하나, 아니, 아니. 아, 들어. 케이크를 살짝 들어. 하나, 둘, 셋. 봐. 축하합니다. 아들이야. 어라. 아들 좋아. 아들 마음이. 어. 아들 좋대. 어, 어때, 어때? 어. 기분이 어때? 어라, 근데 이거 너가 너무 빨간하니까 그럼 아들이 나온다니까? 갑자기 울어. 어, 무슨 눈물이야, 그거는? 아, 웃겨서, 어리가 진짜. 어리 뭐야? 왜 이렇게 착잡해? 나 이거 하고 이렇게 착잡해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근데 내가 그러잖아. 아들이면 캐치볼 하면 장점이. 어, 말 못한다. 알았어. 퇴장. 내 아들 진짜 좋아. 아니네, 이거 다른 부부 거 전혀 아니네. 미치겠다. 근데 진짜 조금 반전이긴 하다. 그러게. 아니 각도법 보내주신 100분의 어머님들이 다 각도법 무조건 딸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유튜브 댓글에 아들 많았다며. 어 맞아. 내가 더 센가 봐. 기분이 어때? 진짜 착잡한 거야. 한번 꼰 거야 뭐야? 하나도 안 껐어. 몰카 이러면 캐치볼 하면 돼. 야구 하면 돼. 진짜 좀 슬픈 얼굴이야. 어, 되게 슬퍼 보여. 자기가 자기 위로하는 얘기. 근데 어리가 거나 봐도 한 20분만 봐도 1시간 누워 있어야 되잖아. 맞아. 어떡해? 체력적으로 많이 길러야겠다. 친구 같은 아빠는 되게 잘해 나. 친구 같은 아빠 아들한테. 최고. 그리고 너네는 사실 아들이 더 잘 어울렸어. 그래? 어. 언니의 딸이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 같은 아들이 나오나 보다. 어. 근데 어라 너 전국에 있는 아들 엄마들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어. 네. 표정 관리해야 돼. 아들이면 무조건 야구만 했었잖아. 어, 어, 어. 그런 장점이 있어. 다른 사실 또 고민했던 게 나랑 캐치볼 많이 하면서 야구선수 이렇게 해서 키움 진영 바꿔보자 이런 생각. 아들이면 다이어예요. 운동신경을 날 닮으면 안 되거든. 나를 차라리 닮는 게 낫다. 어, 언니의 운동신경을 좀 닮아줘야 되거든. 마요가 운동신경을 언니 닮고 그런 운동 관련해서 학원 같은 걸 많이 뒷받침해 줘야겠다. 어, 그래 그래 그래. 네, 잘 들었고요. 아유, 만나. 짠. 다들 좋아요. Happy birthday.